초중문법 12 어떤 시 들어있는 문장 익히기 두 번째입니다. 전번에 한번 어떤 시 들어있는 문장들 쭉 한번 익혀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두 번째 문장 세트입니다. 먼저 너의 누나는 배부르니? 이렇게 묻고 너의 누나는 배부르니?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배부르지 않고 배고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의 누나는 배부르니? 라는 말은 너의 누나가 배부르다를 먼저 만들어 봅니다. 너의 누나가 배부르다. 자, 좀더 간단하게, 더 쉽게 생각하면 너의 누나는 she죠, she, 여자. 그러면 그녀가 배부르다라는 말을 먼저 만들어 봅니다. 그녀가 배부르다. 누가 어떻다를 만들어 보자 말이죠. 그녀가 배부르다는 she is full이고요. 자, 이거를 가지고 그녀가 배부르다를 그녀가 배부르니라고 묻는 말로 바꾸면 she is full을 is she full 이렇게 하면 묻는 말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she가 뭐 대신 왔냐? 너의 누나 대신 왔으니까 she 대신에 이 자리에다가 she를 지워버리고 your sister를 집어넣으면 너의 누나가 배부르다가 되는 거죠. 너의 누나가 배부르다는 your sister is full. 이거 같이 다시 묻는 말로 너의 누나가 배부르니 하면 she 자리에 똑같이 your sister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is your sister full? Is she full? 하고 똑같은 규칙. 너의 누나가 배부르니? 라고 묻고 싶다면 is your sister full?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꼭 물음표를 해줘야 되겠죠. 묻는 말이니까. Is your sister full? 그러니까 is she full? 한 거하고 똑같은 규칙이란 말입니다. Is she full? 묻지 않는 말은 she is full이었고 누가 어떻다죠? 그녀가 배부른이라는 어떤 시 앞에 비 동사를 붙이니까 이렇게 합쳐서 우리말 의미가 배부르다가 되었고요. 이거를 묻는 말로 배부르니라고 묻는 말 하려니까 is가 일로 가서 is she full 하니까 그녀가 배부르니 됐고 여기에다가 your sister를 집어넣으면 your sister is full, is your sister full? 오케이, 대답하는 사람이 your sister 안 쓰고 my sister 쓰지 않고 she를 쓰고 있죠. 아니, 그녀는 배부르지 않아. No.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not을 집어넣겠죠. She is not full. 그 다음에 full의 반대말, 배고프다. She is hungry. 그래서 she는 my sister 대신 온 거죠. My sister. Is your sister full? No, my sister is not full. My sister is hungry. My sister 너무 길고 귀찮으니까 여자 한 명이니까 이렇게 she로 바꿔서 she is not full, she is hungry.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언제 배고프니? 그랬더니 내가 잠에서 깨어날 때 배고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너는 배고프니를 너는 배고프다를 먼저 만들어 보겠죠. 너는 배고프다. 누가 어떻다? 너는 배고프다는 뭐예요? 너는 배고프다는 you are hungry 하겠죠. You are hungry. 얘를 묻는 말로 바꾸면 이거 되겠다. Are you hungry? 하면 되겠죠. 너는 배고프니? 하고 싶으면 Are you hungry? 오케이. 그래서 너는 배고프다. You are hungry. 넌 배고프니? Are you hungry? 오케이. 근데 언제 배고프냐라고 물었으니까 When are you hungry? 하면 되겠죠. 언제 배고프니? When are you hungry? 그랬더니 나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배가 고프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다? 누가 나를 붙여놓죠. 그럼 여기 누가다죠. 누가 어떻다? 이런 말 붙여놓죠. 그러면 나는 배고프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I am hungry. 그리고 Y가 빠졌네. I am hungry. 나는 배가 고파요. 그 다음에 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라는 말은 내가 잠에서 깨어났다가 I wake up이죠. I wake up은 내가 잠에서 깨어났다고요. 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하고 싶으면 When I wake up인데요. When are you hungry? I am hungry when I wake up.
그래서 너는 배고프니? 그랬더니 나는 배고프다. Are you hungry? 했더니 I am hungry. 해놓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I wake up, 내가 잠에서 wake up 했을 때,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의 아빠는 용감하시니? 그랬더니 그래, 그는 겁이 없어, 겁 많지 않아, 용감해. 오케이, 그러면 너의 아빠는 용감하니? 라는 말은 너의 아빠는 용감하다부터 만들어 보죠. 너의 아빠는 용감하다. 달리 말하면 그는 용감하다고 똑같죠. 뭐 간단하게 먼저 해볼까요? 그는 용감하다. He is 어떤 시 brave. 그럼 되겠죠. brave 용감한이란 어떤 시니까 앞에 be 동사 붙여서 이게 합쳐져서 용감하다. 누가다를 만들고 있네요. He is brave. 그럼 뭐 너의 아빠는 용감하다로 바꾸면 이 자리에다가 your dad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your dad is brave. 그러면 너의 아빠는 용감하니 하고 싶으면 is your dad brave 하면 되겠죠. is your dad brave? is he brave? 하고 똑같은 규칙. is your dad brave? 묻는 말이니까 꼭 물음표 붙이시고요. is your dad that brave? is he brave? 하고 똑같죠. 규칙은 너의 아빠는 he니까 남자 한 명이니까 is he brave? is your dad brave? Your dad를 안만 길어봤자 하면 he죠. Is he brave? Is your dad brave? 그랬더니 그래, 그는 겁 많지 않아. 겁 많으니 뭐였어요? Coward였으니까 he is not coward 하면 되겠죠. Is your dad brave? Yes, he is brave. He is not coward. 오케이, 다음 문장. 그 남자 아이는 겁 많니? 그 남자 아이도 똑같이 he죠. He. 그러면 그는 겁 많다가 He is coward죠. He is coward 잘못 쓰고 있네 선생님이. He is coward. 오케이, 이건 마침표 찍혀야 되는데 묻는 말 해야 되니까 is he coward 하면 묻는 말 되죠. 그는 겁 많니? Is he coward? 여기에 그 남자 아이였으니까 he가 그 남자였으니까 he 자리에다가 뭘 바꿔 끼워 넣으면 됩니까? The boy를 바꿔 끼워 넣으면 되죠. Is the boy coward? 맞는지 볼까요? 예, 그 남자 아니 아이 겁 많니? 하고 싶으면 Is the boy coward? 이렇게 물으면 되죠. Is the boy coward? 그랬더니 아니야, 겁 많지 않고 용감해 이러고 있죠. 그래서 No, he is not coward. 그다음에 그는 용감해. He is brave. 이번에 he는 the boy 대신 왔죠. The boy. Is the boy coward? No, the boy is not coward. The boy is brav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달리기 선수들은 어떻니? 그랬더니 목이 마르대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달리기 선수들은 앞만 길어봤자 뭡니까? 그들이죠, 그들. 그들이면 영어로 they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다는 묻지 않는 말은 they are, 뭐 예를 들어서 그들이 목마르다는 they are thirsty 이렇게 하면 해도 되겠죠. they are thirsty. 근데 이 대답이 듣고 싶으니까 이거는 how에 대한 대답이고, 그들은 어떻니 하고 싶은 how are they 하면 되겠죠. 그들은 어떻니, how are they. 그럼 they 자리에 그 달리기 선수들이니까 they를 빼버리고 더 Runners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How are the runners? 하면 달리기 선수들은 어떻니? 라고 묻는 게 되는 거죠. How are the runners? 그 달리기 선수들 어때? How are the runners? The runners가 they니까 How are they? 하고 같은 거죠. 그 사람들 어때? 그들은 어떻니? 할 때는 How are they?였는데 여기에다가 그들이란 말 대신에 그들은 어떻니? 그들은 어떻니? 어떻니였으면 how are they인데 여기에 그들이 아니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 달리기 선수들이니까 they 자리에다가 they를 빼버리고 더 runners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How are the runners? 달리기 선수들 어때? 그랬더니 뭐 앞만 길어봤자 더 runners 뭐로 바꿨어요? 이렇게 they로 바꿨죠. 그들이 목마르다 그러면 they are thirsty 안 되겠죠. How are the runners? They are thirsty. 그다음 계속해서 너는 언제 졸리니? 그랬더니 대략 오후 6시쯤 졸려 이렇게 얘기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언제 너는 졸리니? 너는 졸리니라는 말은 너는 졸린다부터 만들겠죠. 너는 졸린다는 you are sleepy 하면 되죠. you are sleepy. 넌 졸린다. 근데 물어야 되니까 are you sleepy? are를 이쪽으로 보내면 되죠. are you sleepy? you are sleepy. 너는 졸린다. 그리고 너는 졸린다. you are sleepy. 너는 졸리니? are you sleepy? 묻는 말로 이렇게 바꾸고 있죠. 응, 지우개가 안 되네. Are you sleepy? 하면 묻는 말이 되었고요. 언제 졸리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오케이. When 하면 되겠죠. When 하고 너는 졸리니? Are you sleepy? When are you sleepy? 그랬더니 누가 어떻다 그랬죠. 나는 졸린다. 영어에서는 누가다, 누가니? 라는 말을 항상 붙여놓죠. 나는 졸린다. 난 졸린다 하고 싶으면 I am sleepy 하면 되겠죠. I am sleepy. 대략 여섯, 대략 오후 10시쯤, around 10 p.m. 그렇죠? around 10 p.m. around 10 p.m. 하면 대략 10시쯤, 오후 10시쯤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 around 10 p.m. 이거고요. Are you sleepy? 언제 너는 졸리니? When are you sleepy? I am sleepy. around 10 p.m. 대략 10시쯤. 그다음 너는 오후 10시쯤 깨어있니? 그랬더니 아니 나는 깨어있지 않고 자고 있는 중이야 이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깨어있는이 뭐였어요? 깨어있는 awake였죠. awake 어떤 식으로 깨어있는 어떤 씨니까 깨어있다. 너는 깨어있다 먼저 만들어 보겠죠. 너는 깨어있다. 너는 누가다를 먼저 만들겠죠. 누가 뭐뭐한다. 너는 깨어 있다. 너는 깨어 있다고 싶으면 you are awake 하면 되겠죠. 넌 깨어 있다. you are awake. you are awake를 묻는 말로 바꾸면 are you awake 하면 되겠죠. are you awake? 그래서 너는 깨어 있니? 너는 깨어 있다. you are awake. 너는 깨어 있니? are you awake? 다음에 10시에, 오후 10시에, 밤 10시에 at 10 p.m. 하면 되겠죠. Are you awake at 10 p.m.? Are you awake at 10 p.m.? 그랬더니 아니 난 깨어 있지 않아. No, I am not awake. I am awake 하면 깨어 있던데 I am not awake 했으니까 깨어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나는 자는 중이다 할 차례인데요. 저 sleep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sleep은 하다시죠. 잠자다죠. 잠자는 중인 하고 싶으면 여기다 ing 붙여서 sleeping 하면 될 거고요. 어떤 시 됐으니까 be 동사 필요하니까 나는 잠자는 중이다. I랑 같이 쓰는 be 동사 I am sleeping 하면 되겠죠. Are you awake at 10 p.m.? No, I am not awake. I am sleeping. 자고 있는 중이야. 하다시를 어떤 시 ing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다음, 너의 거북이는 아프니?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러면 너의 거북이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그것 묻지 않는 말 그것은 아프다 먼저 만들어 보겠죠. 그것은 아프다. 오케이. 묻지 않는 말 그것 자리에 너의 거북이로 바꾸면 너의 거북이는 아프다. 뭐 쉬운 거 먼저 만들어 보면 그것은 아프다. It is sick. 그러면 그것 자리에 너의 거북이 바꿔서 너의 거북이는 아프다. Your turtle is sick. 오케이. 그러면 이것을 그것은 아프니로 바꾸겠죠. 그것은 아프니로 바꾸고 싶으면 is가 it 앞으로 오면 되겠죠. 그래서 Is it sick? 하면 되겠고요. 똑같이 너의 거북이 아프니 하고 싶으면 it 자리에 있는 your turtle은 가만히 놔두고요. Is your turtle sick? 하면 되겠죠. 이거 너무 복잡하네요. 좀 다시 적을게요. 그래서 is it sick?을 너의 거북이 바꾸면 it 자리에 your의 왜 노크라고? Is your turtle sick?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의 거북이 아프니? Is your turtle sick? Is your turtle sick? 너의 거북이 아프니? 묻는 말이니까 꼭 물음표 해줘야 되겠죠. Is your turtle sick?
그랬더니 아니 그것은 나쁘지 않아 이러고 있죠. Your turtle 안만 길어봤자 한 마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이시죠. 그래서 No, it is not sick. 그 다음에 건강한이란 어떤 시가 있어요? Sick의 반대말 healthy예요. Healthy 여기 있죠. Healthy. 그래서 그것은 건강하다 하고 싶으면 it is healthy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오케이. 일단 1부 여기까지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부 계속 이어서 공부하세요.